2008년 새로운 영웅이 온다. 불길도 두렵지 않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현장을 장악하는 환상의 팀워크. 두려움을 모르는 막강 5인마. 눈빛으로 현장을 제압한다. 거침없는 카리스마 김영기 소방장. 노련함이 빛나는 구조대 브레이크 김용태 소방장. 안 되면 대기하라 불패 전사 남성일 소방사. 말이 필요 없는 행동가 열혈남아 김지용 소방사. 그리고 나 꿈꾸는 구조대 막내 휴머니스트 박상철 소방사. 위험천만 남양주를 지키는 최강 사나이들 히어로즈. 그들의 진짜 영웅담이 시작된다. 세상은 늘 영웅을 기다린다. 드디어 출격한 최강 구조대. 하천 한가운데 고립된 사람부터 기계 손이 낀 사람까지 언제나 구조의 최전선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그러나 히어로즈에게도 난관은 있다. 낚시를 하던 한 남성의 실종. 다 핸드폰이고 지갑이고 안경이고 다 있어요. 전 대원이 투입되어 버리는 인명수색 작업. 급류와 싸우며 하천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뒤져보지만 여전히 묘연한 실종자의 행방. 밤까지 계속된 수색 작업에 대원들도 하나둘 지쳐가고. 이때 옷 하나가 발견됐다. 과연 실종자의 것인 걸까? 옷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가족들은 놀란 가슴 좀처럼 진정이 안 되는 모양이다. 밤이 돼도 그칠 줄 모르는 빛 때문에 수위는 높아지고 한 발 내딛기도 어려운 어둠 속에 구조 작업도 제자리 걸음. 대체 실종자는 어디 있는 걸까? 하루의 수고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걸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까... 지금 물이 더 불어나가지고 더 수색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까 저희가 할 때는 발목 찼던 부분이 지금 뭐 허벅지에 차니까요. 예. 하는 수 없이 서장님이 철수 결정을 내렸다. 최대한 빨리 아침에. 그 내일 그 아침 그 6시부터 한번 유관 훑고 그리고 나서 정식적으로 되는 건 공 9시부터 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예.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누구 하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김영태 반장님 내일 출동 장비를 손보자고 하신다. 최근엔 거의 쓸 일이 없었던 고무 보트까지 내리고 본격적인 수마와의 전투 태세를 가다듬는다. 잘못됐으면은 시신 수습이라도 해줘야 되니까. 이런 날엔 다들 말이 없다. 최선을 다했어도 괜한 죄책감이 든다. 지겹게 내리는 비. 이 장마는 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 여전히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인다. 하늘도 참 눈치 없지. 그 사이 하천의 물은 또 불어나 있다. 나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덩그러니 남은 주인 없는 차와 뜬 눈으로 밤을 샌 부인. 하염없이 하천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한다. 보트를 타고 정상적인 물길 있잖아. 그 앞으로 다 어느 정도까지만 나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음 수중부까지 자연스럽게 가는 길 있잖아. 수중까지 들어가. 서장님의 작전은 무동력으로 보트를 띄워 물살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실종자가 떠내려간 방향을 가늠해 보자는 것. 그래, 일단 가보는 거다. 단 1%의 생존 확률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조대가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니까. 헌데 처음부터 걸리고 부딪히고. 부대장님 오늘 힘 좀 쓰신다. 야, 씨. 아이고, 안 되겠다. 와, 씨. 나. 못 잡네, 못 잡아. 이럴 땐 정말 만화 속 영웅처럼 멀리까지 꿰뚫어보는 천리안이라도 달렸으면 좋으련만. 뭐 좀 있나요, 대장님? 없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트를 계속 띄우기 힘든 상황. 일단 수위가 낮아지길 기다려보기로 했다.
비번자들까지 총동원되면서 탄력이 붙은 구조작업. 일단 수초 지역을 빗질하듯 샅샅이 뒤진다. 수중부 근처를 살피기로 한 우리들. 수량이 늘어 폭포처럼 떨어지는 모습이 곧 보트를 집어삼킬 듯 위협적이다. 뭔가 엉성한 갈고리질. 이거야 원 간지럼 태우는 것도 아니고 영 힘이 안 들어간다. 아니, 확인을 해보라고 이렇게 막 해.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 부대장님은 배젓는 노까지 동원했다. 위험천만. 노련한 부대장님도 목소리가 커진다. 땡겨! 거기서 좀 땡겨! 아니, 거기 더 땡겨, 더 땡겨. 더. 여기 세면이야. 오라이, 요 상태로 옆으로. 모래 속 바늘 찾기가 차라리 쉽겠다. 하지만 포기란 있을 수 없는 일. 밤새 구조 작업을 지켜보는 가족에게 우리는 유일한 희망의 동아줄이니까. 내 실종자의 흔적조차 찾지 못한 채 끝나버린 72시간의 강행군. 작년에도 저 별내 저쪽에서 떨어졌는데 네. 한강까지 떠내려가서 한 보름인가 한 달 있다 찾았어. 시신이 발견됐다. 아이가 대충은 몇 살처럼 보인다는 거야? 남자고 아까 한 6시 34분인가? 불의에서 뜬 거야? 거의 아마 그 동일권이라고 지금 확인이 돼. 딴 데서 뭐 그런 거 없었으니까는. 생명을 잃었으니 불행이라 해야 할까? 시신이라도 발견됐으니 다행이라 해야 할까? 이처럼 구조대의 땀과 그 결과는 꼭 비례하는 건 아니다. 시신이 실종자와 동일인임이 확인됐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가족의 든든한 가장이었을 실종자. 거짓말 같은 죽음에 지금 가족들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급히 발길을 재촉하는 지용 선배. 나 밥을 먹어야 쎄지. 응? 시간 이렇게 까먹을 줄 몰랐네. 내가 가려고? 예, 바로 갈게. 안 먹고 가? 응. 또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러 가는 길이다. 2006년도에 그 소방기술 경연대회 경기도 대표로 같이 합숙, 한 3개월 넘게 합숙을 했었거든요. 이럴 땐 소방하는 게 진짜 싫어요. 얼마 전 순환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 최영한 소방관. 세상에 어떤 죽음이 안타깝지 않을까만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타인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우리는 동료의 죽음이 남의 일 같지 않다. 지용 선배는 애써 눈물을 참는다. 그 어떤 위험에도 겁없이 돌진하는 사나이 지용 선배지만 친구의 안타까움 죽음 앞에선 그도 한없이 무너져 내린다.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이영범 반장. 미안해. 조심. 좋은데 맞겠지. 좋은데 맞겠지. 내가 무슨 그랬어. 좋은데 갔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 지용 선배 마음에 비가 내린다. 그것도 아주 슬픈 비가. 인생도 일기예보처럼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동료를 떠나보낼 일은 없겠지. 마음껏 슬퍼할 틈도 없이 또다시 출동이다.
걔한테 물려가지고 자기 차량으로 해가지고 한 명은 병원에 가시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좀 위협을 느껴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요. 걔한테 다섯 군데나 물렸다는 부상자는 이미 응급실로 이송된 상태. 이거 꽤 강적일 것 같다. 창고에 있다고요? 아니 창고 안에 좀 밖에 나와야지. 아 그러면 나 오지 마요. 차 예, 타고 가다 받아. 저 잠깐 여기 있어요. 오지 마요. 사파리에서 맹수 구경하듯 일단 차 안에서 개 상태를 확인하기로 하는데. 단장 밑에 터치해. 나. 나와. 붉은 눈빛. 뭐가 불만인지 신경질적으로 짖는 모습이 한눈에 보기에도 흥분한 상태. 한 번에 명중. 명사수 박상철. 요즘 들어 마취총의 요령이 생긴 것 같다. 넌 오늘 어림없다.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가는 우리. 가까이 다가가서 본 녀석은 왠지 자포자기한 표정이다. 사람 물어 임마. 축 처진 그 모습에 마음 여린 김지용 선배. 또 동정심 발동한다. 내가 사람 물어가지고 좀 약을 썼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여행가면서 맡겨놓고 가가지고 묶어놨더니 풀어진 거야. 제가 걔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 우리 사장님 그걸 다시 묶으려고 사갔는데 다시 묶는 줄 알고 확 물어버리더라고. 얼마나 많이 모르겠어요. 지금 병원 가셨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주인이 없고 풀어놨던 걔가 묶어놓으니까 그렇지. 스트레스 받는 거지.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주인이 자기를 풀렸다고 생각을 하나 봐. 첫날은 오는 와줄 때 아주 수사수세요. 무지하게 다니는데. 아 그래서 그랬구나. 주인에게서 버림받은 줄 알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탓이다.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졌어? 제가 크니까 더 튼튼한 걸 해놓으셨어요. 사람이 조금만 더 애정을 쏟았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텐데. 부상당한 상황에서 마취총은 어쩔 수 없는 선택. 하지만 기운 없이 쓰러진 개를 보고 있으니 부대장님도 지용 선배도 미안한 마음이 드나 보다. 후에 완료 후 저기 동물보호소에 인계 후 귀환하겠음. 터치. 따뜻한 정에 힘을 얻고 무관심에 상처받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 조금만 더 사랑해줬다면 저렇게까지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을 텐데. 근처에 가지 마시고. 예예. 멍멍아,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다시는 사람 물면 안 된다. 알았지? 가스불 켜놓고 방 안에 갇혔다고? 방문. 방 안에 갇혔다는 신고자. 가스불을 켜놓았다고 하니 이거 급하다. 방문만 잠겼다고 했지만 막상 가보니 현관까지 잠긴 상태. 빨리 가스불을 꺼야 하는 상황. 망설일 겨를이 없다. 방 안에 뭐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가스레인지 이런 게. 그냥 거실에다 부엌에서 켜놓고 방 안에 들어간다 방문했으면 잠기는 거지. 어? 그렇다면 로프의 달인 성일 선배.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고소공포? 그런 거 없다. 지붕이를 평지처럼 생각하는 그대의 이름은 남성일. 누가 특전사 출신 아니랄까 강심장 중에 강심장이다. 그런데 또 막혔다. 여기도 안 되겠다. 거기다 주냐? 여기 아예 문을 못 열게 고정시켜놨어요. 큰일 나. 거기도 다 아예 통문으로. 그러니까 문을 못 열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탁탁 고정시켜놨어요. 그럼 안 되네. 내려가. 최후의 수단. 남급한 부대장님. 도끼질 실력까지 뽐내주시고. 근데 아래 거는 열리는데 위 거가 잠겨져 있어가지고. 저기 바이스 프라이어. 아 뭐. 아니 근데 열 밖에서 안 열려요 아주머니. 알았어요. 예 아주머니 알겠습니다. 예 그래. 뭐 아니. 서 콩쿵난다고 부수지 마라. 열쇠공을 불렀다는 아줌마. 기왕이면 미리 좀 불러주시지. 고생은 고생대로 했다. 아래 거는 안 잠겼고 예 보십시오. 열쇠공이 열심히 문을 여는 와중에도 우리들은 다들 가스불 위 냄비 걱정.
드디어 문이 열리고. 카톡 꺼라. 아니 저 강도 뜯어야 돼. 다행히 냄비 그름 하나 없이 무사하다. 고생하세요. 오늘따라 산 넘어 산, 아니 문 넘어 문이다. 잠긴 방 안의 아주머니는 무엇이 불만인지 계속 훈수를 두시는데 이때 문이 열리고. 세상에 세상에, 아우 난 거지 때문에 죽었어요. 지금 거지로 살아나 지금. 아까 같은 다 알거든요. 그야말로 놀랄 노자 아주머니는 온통 얼굴과 몸이 초록색이다. 유구무원, 대꾸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다. 이 열쇠도 필요 없어요. 열쇠는 열쇠값만 300만 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댕긴 거예요. 가스포 잠금 다 했거든요, 열고요? 예, 알았어요. 이거 새로 다시 해야 돼요. 열쇠 역자 하신 분이 열었어요. 나 마사지고 있었는데 와서 그냥 잠가놓고 왔어요, 지금. 근데 왜 그래요? 누가 잠가놓고 왔다고? 아니요, 그 저 인천 근거지 있어요. 아, 경찰서에 신고를 하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아예 새 걸로 바꾸신 게 낫겠네. 해야지. 아니 새가 필요 없다면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것도 따로 들어가요. 열쇠가면 300만 원인데 집을 반납하면 좋은 집이야. 그래서 지금 나 집사로 돌아다닌 거예요. 이리저리. 이럴 땐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 그저 헛웃음만 난다. 좀 쉬우래. 이거 귀신이 나온 줄 알았어. 따가운 햇살. 사실 이런 날 마사지를 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인데. 야 씨, 죽을래? 중소가, 중소가 하나 넣어놓고. 지용 선배 무슨 꿍꿍일까? 우리를 주기 위해 얻어왔다는 마사지 팩. 쉬웠는데. 너 해봐야 돼. 너는 지금 놀고 봐라. 너 지금 큰일 났다. 나 꿍꿍 장난이 아니네. 지용 선배는 나름 물 건너온 팩이라며 자랑이 대단한데 남 선배는 왠지 처음 보는 눈치다. 보고 팩이 로봇도 아니고 이거 얼굴이 뭐 이상하다. 피부 상태 개선 시급한 지용 선배 먼저. 마누라한테 자랑해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아이나는 평상시 잘 해주는데 이런 거. 진짜? 맨날 근데 안 맞아 얼굴이 커가지고 저는. 쭉쭉 늘려서 해야 돼요 이거 얼굴이 커가지고. 자. 나 철수해라 그러는데. 철수인가? 안 그러셨으면 오늘 두 분 또 가셔야 되는데. 아 어제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네요. 아. 아 오랜만에 누리는 호사. 다른 대원들까지 와서 신기한 듯 구경하는 통에 좀 쑥스럽긴 해도 후배 피부결까지 생각하는 선배들의 마음이니 고맙게 받는다. 이건 기적이다. 지용 선배 얼굴이 반짝인다. 면질면질한데 흔철아 그걸 한번 봐봐라요. 그럼 어디 한번. 역시 피부미남 박상철. 화장품 CF 한편 찍어도 손색 없겠는데. 아직 어두운 새벽, 장마 기간 동안 좀처럼 없던 화재 출동이다. 와, 아 중불. 중불 추정 사실. 비닐하우스에 뭐 중불이야. 지금 야산 있다고. 야산으로 열도 아직도 잠이 덜 게 얼떨떨한 나. 어서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 화재 장소 발견. 토네이도처럼 기둥을 형성한 연기. 연기의 크기와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은데 잠이 확 달아난다. 의류 창고로 쓰이는 비닐하우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생각보다 큰 불길.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산으로의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이다. 앞뒤 잴 것 없이 급한 마음에 불 속으로 뛰어든 나. 범인의 도주로를 막듯 불길이 도망갈 길을 차단해야 한다. 그 사이 역시 발빠른 두 사람. 김용태 선배와 김지영 선배는 산불로 옮겨붙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어느새 뒤쪽에 가 있다. 순식간에 불길 차단. 역시 상황 판단력하는 선배들을 따를 수 없다. 우리의 협공에 가운데로 갇힌 불길.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에 저절로 뒷걸음 쳐져도 무수의 불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무리 물을 쏘아대도 꺾이지 않는 기센 불길.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제 나도 전면전이다. 오,
불의 열기에 몸에 물칠까지 하고. 오, 뜨거워. 여성에게 질 수 없다. 야, 그냥 앞에 것도 뜨거우니까 해. 그냥 내두고 거기까지 들어가지 말고. 불과 싸울 게 아니라 불길을 달래라는 부대장님. 위에 죽여봐. 위에. 여기. 거기 냅두고 이제 이쪽으로. 하나만 바라보면 실수하기 쉽다. 화재 현장에서는 부대장님처럼 상황을 넓게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바로 그때 물이 떨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까지 새고 있다. 역시나 발빠른 해결사 부대장님이 나섰다. 수가 여기 차가 못 들어오는 데라. 예. 지금 수관을 연장해가지고 저쪽 앞에서 급조를 할라. 소방관의 총알 물이 든든히 장전되고 힘차게 뻗어나가는 물줄기에 자신감 100배. 막바지 진화에 힘을 더한다. 동이 트고 나서야 거의 잡힌 불길. 다행히 비닐하우스 두 동 가운데 한 동에 남아있던 옷가지들은 전혀 타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냈다. 땀 좀 흘리셨네요. 사각의 링에 오는 파이터들도 이처럼 지칠까? 아, 말할 기운도 없다. 장비 무게도 그제서야 느껴지고. 흥부는 잡았으니까요. 잔화 정리해야죠. 의리나 원단은 다 꺼져 보여도 불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 갈고리로 꼼꼼히 잿더미를 살펴야 하는데 지용 선배, 이제 체력이 바닥난 모양이다. 세상에 이렇게 반가운 손님이 없다. 든든한 지원군 포크레인의 등장. 잿더미를 단숨에 헤집어 숨은 불씨를 잡아내고 장정 열이 달라붙어도 꿈쩍않던 철골들을 한 번에 쓰러뜨리는 모습에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다. 역시 장비의 힘을 빌려야 돼, 장비의 힘을. 이렇게 또 하나의 임무가 끝나고 그제서야 요란하게 배꼽시계 울린다. 아, 배고파. 라면 드세요, 라면. 배 엄청 고프네. 불길과 싸우다 온 영웅들의 식단치고는 소박하지만 임무가 끝난 후에 라면 한 끼는 왕우장상의 만찬 부럽지 않다. 속이 미연되겠는데요? 속이 좀 미연되겠다. 고생하세요. 이제 가면 되니까. 그랬다 걔다. 날씨처럼 예상할 수 없는 구조대 일상. 그래도 오늘의 날씨는 맑음이다. 유현대 등장 방향으로 지금 공방 시작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한 사람. 그런데 거기는 등산만 폐쇄고. 여보세요? 산 정상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부상자 모습. 점점 불길한 예감이 감도는데.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는 일. 부상자를 찾기 위한 히어로즈의 산행이 시작된다.